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 사연이 조금 있는 건물입니다. 그 사연은 직접 보러 나오실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건물은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오늘 건물은 북도로 10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주변으로 현재 재개발 예정지가 다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은 오늘과 같은 다가구 건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임대사업하기 좋은 곳입니다. 오늘 건물 융자 승계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현재 농협의 대출 사용하고 계시고요. 매매가 되어 인수인계할 때 농협은 상가 면적이 50% 이상일 때 대출이 되기 때문에 대출 승계가 어려울 수 있는 점 알고 가시고요. 대출은 제가 어떻게든 풀어드릴 테니까 대출에 대해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의 최고 장점은 구마로 대로변에서 바로 한 블럭 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주 좋고 또 오늘 건물에서 남대구 IC가 인접해 있어 출장이 잦은 분도 거주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으로는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8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2층과 3층은 각각 원룸 두 가구와 투룸 두 가구, 쓰리룸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4층에는 주인 세대 한 가구와 투룸 두 가구로 전체 14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14가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신축은 가구 수를 많이 넣으려고 해도 주차법이 강화되어 많이 넣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건물은 앞으로 희소가치가 충분한 건물로서 투자하기에 좋은 건물입니다. 관심있게 영상 시청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건물이 있는 곳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대로가 구마라고가 되겠고요. 구마로에서 왼쪽으로 약 600m 정도 가시면은 성당 못이 위치하고 있고요. 성당 못역까지는 도보 7분에서 한 8분 정도면 역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우측으로 보시면은 여기에서 약 1.5km, 2km 정도 가시면은 또 남대구 IC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진입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곳에 오는 건물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횡단보도를 건너 골목길로 약 50m 정도 더 가시면은 영상에 지금 보이실 거예요. 가운데 보시면은 지금 현재 펜스를 쳐놓고 송현 한양수자인 아파트 현장이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요. 대구시는 앞전에도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약 300여 곳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던 수많은 다가구 건물들이 멸실이 되어 오늘 건물은 공실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바로 뒤편으로 보시면은 롯데리아가 이렇게 입점이 되어 있고요.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핸즈커피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바로 앞에 대로변에는 많은 수많은 프랜차이즈가 입점이 되어 있을 만큼 위치도 굉장히 좋고요. 입지가 그만큼 좋은 곳에 오늘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바로 대로변 구마로에서 한 블럭 뒤에 롯데리아 건물 바로 뒤편에 오는 건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저 건물부터 해서 세 동을 나란히 지어서 매매가 다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 건물을 소개시켜드리려고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자, 건물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진입하고 있는 골목길은 8m 통과도로가 되겠고요. 바로 앞에 또 복개도로죠. 복개도로 건너편에는 또 재개발 예정지로 지금 현재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원룸 건물이 많이 없어요. 주변에 원룸 건물이 많이 없다 보니까 공실 걱정 전혀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 바로 앞으로 왔고요. 이 건물도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세 동을 나란히 이렇게 지었는데요. 세 동 중에 가운데 미용실 들어가 있는 건물은 또 저희들이 몇 년 전에 매매를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보니까 공실이 전혀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건물은 세동 중에 제일 우측에 있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보시는 것처럼 내 집 앞에 도로는 북 10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10m 도로를 접하고 있는 만큼 보시는 것처럼 양쪽으로 상가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밀집이 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 집 바로 앞에는 이마트 24시 편의점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생필품 사기에도 좋은 그런 곳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로 앞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은 북도로 10m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4층까지 일조권 영향을 받지 않고 허실 없이 반듯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1층에는 현재 부동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동산이 현재 입점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바로 앞으로 주차 세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에는 대리석과 양쪽으로 진급 판넬을 사용해서 건물 굉장히 웅장하면서 멋스럽습니다. 대리석도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우측편으로는 또 주차장 진입로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장 안쪽으로 제가 진입해서 영상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0m 도로와 내 집 땅하고의 가운데에는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해서 주차장 깨짐 현상은 전혀 없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 바닥에도 커팅을 해서 중간중간 커팅을 해서 크랙이 더 이상 여기에서 번지지 않는 효과도 있는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차장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칼라무늬 콘크리트로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창고 쪽으로 보시면은 SMC 브랜드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은 보시는 것처럼 겹주차가 아닌 자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 전혀 없고요. 자, 그리고 진입을 하게 되면은 왼쪽으로 보시면은 오늘 건물 현관문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서 또 내부 모습 영상으로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현관문 열고 들어서면 왼쪽으로 보시면은 4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계단 밑으로 공간이 굉장히 넓게 현관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자전거 여러 대 세워져 있는 것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지금 현재 대구에 비가 안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관계로 영상이 조금 어둡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2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룸 두 가구, 그리고 투룸 두 가구, 쓰리룸 두 가구, 전체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단 올라가는 대리석은 굉장히 고가의 대리석을 이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복도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고급스러운 타일을 깔아놓고 청소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것을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3층으로 올라오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2016년도에 사용승인 난 건물인데 보시는 것처럼 타일이라든지 복도 바닥 타일과 벽 타일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현재 청소도 잘 되어 있고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깨진 데 전혀 없고요. 3층 역시 마찬가지로 원룸 두 가구, 투룸 두 가구, 쓰리룸 한 가구, 전체 다섯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 좌측에 보시면은 오늘 건물 주인 세대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면과 우측으로 보시면은 투룸 전체 4층은 세 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층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조량도 좋고 조망권도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대지 평수가 구단위로 102평입니다. 102평인 만큼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옥상 나가는 문이 양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옥상 문이 잠겨져 있는 관계로 옥상은 못 비싸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직접 나오시게 되면은 주인 세대 구조와 옥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양해 구하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한 가구, 원룸 네 가구, 투룸 여섯 가구, 쓰리룸 두 가구, 주인 세대 한 가구로 전체 1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337.8제곱미터, 구단위로 102.1평, 건물 연면적 571.3제곱미터, 구단위로 172.8평, 사용승인 2016년 4월 28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10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매매금액 19억, 융자 7억 5천, 보증금 6억 5,900, 인수금액 4억 9,100, 월수입 415만원에 은행이자 25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165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인수금액이 4억 9,1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주인세대에 전세로 놓았을 시 인수금액이 4억 9,100만원이고요. 직접 거주하시게 되면은 6억 9,100만원 되는 점도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501호 주인세대에 주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거주하실 분들도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1층 상가가 들어가 있는 대형 다가구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